그리고 오늘 잡채 할 거라서 어제 한인마트에서 이거 부추 샀는데, 보통 한인마트 가면 중국 부추 아니면 로컬 부추 있어요. 중국 부추는 좀 먹기 싫고, 로컬 부추는 캐나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가격은 한 5,000원.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그 잡채용 무슨 고기 사가지고 어제 간장에 재놨거든요. 양파랑, 아니 마늘이랑. 당면도 엄청 불려놨어요. 그냥 당면 한팩다 불렸어요. 오, 양파 엄청 단단하다. 이 양파 좋은데? 도마가 더러운 게 아니고 그냥 물든 거거든요. 어렸을 땐 당근 진짜 싫어했는데 커가면서 먹게 돼. 채소는 대충 이 정도. 부추 좋아해서 부추 많이 넣을게요. 이거는 잡채 삶을 파시고요. 이거는 고기랑 채소 볶을게요. 아보카도 오일이 몸에 좋대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 써요. 저는 어제 한인마트에서 잡채용 고기 사다가 양념에 재놨거든요. 아우, 깜짝이야. 놀래라. 고기 볶다가 채소도 같이 볶아버릴 거라서 기름은 좀 넉넉히 했어요.
맛있겠죠. 그냥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그 잡채의 양파는 너무 막 흐물거리는 것보다는 살짝 아삭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 잡채 넣은 팥에 간장이랑 이 기름을 좀 넣었어요, 식용유를. 그리고 이렇게 면을 좀 뒤적뒤적 하면서 면에 식용유가 묻을 수 있게 해주면은 좋은 점이 얘네가 나중에 지들끼리 둘러붙지 않아서 채소랑 고기랑 마지막에 버무릴 때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아주 좋아요. 이제 얘네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먹기 좋을 만큼 익었어요. 그리고 부추 넣을게요. 오우 쉣, 너무 많은데? 넣은 잡채를 좋아해가지고 시금치 대신 부추를 좀 많이 넣었어요. 오, 쉣. 어차피 얘네가 손 죽으면 어차피 얘네 숨 죽으면 되거든요.
완전 부추 파티. 부추 맛 부추가 좀 들어간 잡채가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껐어요. 이 정도. 당면 볼게요. 당면 익었나? 아, 뜨거웠어. 아까 고기 한 거. 단어. 그리고 채소. 부추 진짜 많다. 이거 완전 건강식인데? 당면이 엄청 많이 나올 줄 알고 채소도 많이 했는데 비밀 하나! 당면 무칠 때 이거 간 마늘을 그냥 생으로 넣어주면 풍미가 엄청 올라가요. 당면에 간 하기 전에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다 섞어서 부어요. 왜냐면 이거 뜨거워가지고 잘 못 비벼지거든요. 눈대중. 눈대중으로 대충.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오, 뜨거워요. 아, 이 윤기 보소.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솔직한 맛 평가 부탁드릴게요. 왜 저래? 나 진짜. 아, 망했어. 아.